먼저 뜨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쪽가위, 실만 자르시는 데 사용하는 가위고요. 좀 섬세한 부분을 자를 수 있게 끝이 날카로워서 이렇게 보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이건 어깨핀이고요. 주로 어깨에 코를 걸어놓을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뜨개에 다 사용되는, 전 이걸 마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귀걸이 재료로 쓰던 것들이고, 얘는 5핀인데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시침핀이고요. 그리고 이건 게이지 자인데, 여기 5cm 사방으로 된 게이지 자랑 구멍을 바늘 사이즈를 잴 수 있고, 여기 날카로운 칼이 좀 달려있어요. 예쁘. 얘는 리페어 바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대바늘 코 놓쳤을 때나 수정을 하고 이쪽으로 빼주기도 하고요. 코를 줍거나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건 보시면 돗바늘이에요. 끝이 조금 다른 바늘보다 뭉툭한 편이고, 이 귀가 커서 이런 두꺼운 바늘도 충분히 끼면은 들어가서 편물을 만들고 마무리를 지을 때 쓰는 바늘이고요. 그리고 얘는 줄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인치로 표시가 되고 뒤에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를 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편물 뜨다가 이동을 하실 때나 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떨어지지, 편물이 흘러내려서 풀리는 걸 방지하는 바늘 마개고, 바늘은 이런 줄바늘이 있고 이런 장갑바늘도 있고요. 바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줄바늘을 사용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과감하게 교체형 바늘, 인터체인저블이라고 하는데 인터체인저블 바늘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하는 사이즈 말고도 너무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저는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줄바늘을 그냥 사서, 하나씩 사서 모으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반드시 있어야 할 거는 당연히 바늘이랑 실이겠죠. 바늘에 맞는 실. 보통 이제 실을 사는 데에서 사실 때는 추천을 보통 해주세요. 바늘, 이런 통통한 실은 바늘 몇으로 뜨면 좋을지, 이런 거를 실을 판매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혹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문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권장을 하는 대로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준비물 중에서 깜빡한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꽈배기 바늘인데요. 간단한 꽈배기의 경우 꽈배기 바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복잡한 무늬에는 꽈배기 바늘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바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2.5mm에서 4.5mm까지의 바늘을 가장 자주 쓰고 많이 쓰고 있어요. 자주 쓰는 바늘은 좋은 바늘로 구입을 했고요. 다른 사이즈의 나머지 바늘들은 저렴이 바늘로 가지고 있어요. 줄바늘에는 나무바늘, 스테인리스 바늘, 플라스틱 바늘 등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바늘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스테인리스 바늘의 경우 어떤 분에게는 매끄럽게 잘 떠지는 좋은 바늘이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미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바늘의 경우 사각사각한 느낌이 들면서 실이 적당하게 잘 걸려있고 가공이 잘된 경우엔 크게 뻑뻑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로 쓰는 바늘은 나무바늘이고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바늘을 써보시고 나에게 맞는 바늘을 천천히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을 전부 갖추고 뜨개를 시작해도 되지만 자주 쓸 것 같은 준비물을 먼저 조금 갖춰놓고 뜨면서 조금씩 필요한 물건을 채워가는 것도 좋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기초 콘텐츠 진행을 하면서 뜨개 기초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뜨개를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콘텐츠들도 같이 병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